유가 상황이 이렇게 또 금방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간밤 상황은 7% 지금 급락을 하면서 지금 95달러선 지금 WTI 그런데 자, 이런 하락세 때문에 또 희비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 지금 최근 동향부터 좀 짚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인플레이션, 네. 전쟁 두 가지로 WTI 기준의 유가가 120달러대까지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변동성이 무척 커지면서 이제 다시 100달러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가 못 따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급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뭐 증시나 어떤 위험자산 쪽에서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현상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보여줘도 그러면 이제 수요 말고 이제 공급도 좀 늘려서 유가를 완전하게 네. 어떤 하향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오늘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을 가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증산을 좀 이끌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또 변화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가의 특성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공급 쪽도 있고 수요 쪽도 있고 여기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가세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급을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오페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증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산 여력이 보통 하루에 뽑아내는 이제 원유량을 보게 되면 10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상으로 강하게 뭐 1300만 배럴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유정 찾고 거기서 또 뽑아내고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공급 쪽이 드라마틱하게 더 늘어날 수는 아직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의 지금 유류세 인하 방침도 그렇고 네. 사실 은행 쪽도 사실 뭐 이자 장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다 보니까 조금 된설이 좀 맞는 분위기인데 정유사 쪽 입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 유류세 인하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땡큐지만 네. 뭐 그동안 정제 마진 뭐 얘기도 나왔었지 지만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이 어제도 나왔던 얘기였지만 이제 리터당 한 150원에서 160원을 인하를 하면서 네.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가격을 내리겠다라는 네, 네.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네.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아무래도 정유사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긍정적이지 않은데 주가 상황은 그러면 지금 이미 반영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정유주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같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 네, 네. 있죠. 그와 함께 아무래도 유가가 흔들렸을 때 뭐 그동안에 가져갔던 재고 평가 이익이라든가 또 정제 마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정유주 자체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유가와 함께 좀 부담은 스러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또 이제 유가가 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되 실적은 상반기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넉넉히 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되면 펀드멘탈은 되기 때문에 또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정제 마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직 조금 좀 뭐 너무 빨리 이런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피크아웃 얘기가 좀 솔솔 나오긴 합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네, 네. 어떤 가격의 조정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약간 발작을 하듯이 아직 수요가 위축된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면서 급하게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런 정유사 입장 쪽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측면들은 아니겠죠. 네, 네. 정유사 입장에서도 수요가 위축되면서 나오게 되면은 정제를 했는데 잘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잘 안 팔린다고 하게 되면 이 마진도 다시
급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변화보다는 그래도 공급 측과 같이 맞아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결국은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는 서서히 어떤 낮은 가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가지 이제 정유 또 뭐 유가 얘기 나오면 이 또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횡재세 얘기인데요. 네. 지금 유럽 쪽에서 벌써 뭐 부과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에도 어떻게 도입이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한 번씩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부활한다라는 쪽이고 미국도 얘기가 잠깐 들어갔다가 정유업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네. 이어지지 못했던 상황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렇게 강한 이익을 내고 있는 구간 쪽에서 네. 너무 이를 통해서 이득을 크게 취하게 되면 이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서 또 좀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네.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란 이런 약간 인식들. 자본주의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제약바이오스도 행진세 다 부과해야죠. 뭐.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유가가 마이너스 갔을 때는 정부가 도와줬냐. 그러니까요. 예,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선의로 알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네. 약간 논란이 네.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정유 관련한 섹터도 그렇고요. 또 이 또 연관돼서 에너지 쪽 섹터의 어떤 좀 매수, 매도 이런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유가에 따라서 변동성은 크다라고 전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떤 에너지든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 글로벌 약간 신냉전과 함께 찾아온 네,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아마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유가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있는 뭐 원자력이라든가 네. 또 이제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택소노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네.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도 밀리게 되면 또 하루 이틀 좀 쉬어가게 되면 또 타이밍은 맞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또 정부 정책들도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신재생 원자력 그리고 또 가스와 관련된 운반 쪽이죠. 조선과 조선 기자재 네. 그리고 또 관련된 전력 기기 이런 쪽은 계속 챙겨봐야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